장구 소리와 아름다운 한우. 그렇다면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죠. 우리나라만의 색채를 더해주는 한복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아름다운 한복에 대한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은데요. 보기엔 우리가 알고 있는 한복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만 이 옷은 한복의 현대적인 감성을 가미한 신한복입니다. 신한복은 어떻게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신한복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4년 한복진흥센터가 출범한 이후부터였습니다. 한복진흥센터는 한복을 입어야 하는 우리 옷, 입고 싶은 우리 옷, 세계가 입는 우리 옷이라는 새 단어로 정의하고 한복 패션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014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복진흥센터가 주관해 한복을 입고 춤을 추는 댄스 파티가 열리기도 했고 2015년에는 미국 할리우드에서 우리나라 한복 디자이너들을 주축으로 한복 패션쇼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 한복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K-POP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시기,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한복을 무대 의상으로 입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미 팰런쇼에서 입고 나온 바로 이 옷, 블랙핑크가 뮤직비디오에서 입고 나온 이 옷, 모두 우리나라의 색채가 깃든 한복입니다. 그러나 한눈에 보기에도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한복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과연 이 옷들을 한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천의무봉 조영기 디자이너는 생활 한복을 만들 때도 한복의 정체성, 즉 한복의 DNA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의 감성에 맞춰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한다고 해도 그 뿌리가 전통 한복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방탄소년단의 멤버 제이홉이 입은 소창의라는 의상은 조선시대 밀창군의 묘에서 출토된 한복의 형태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복은 근대에서부터 이미 세련된 디자인으로 변화해 왔는데요. 실용성을 위해 긴 옷고름 대신 단추나 브로치를 사용하기도 하고 길이가 짧아진 치마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직 산업의 발전으로 벨벳이나 화려한 패턴의 원단을 사용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진정한 한복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시대마다 유행하는 패션들이 존재하고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화려하고 다양한 색의 한복을 특히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복궁에 가서 한복을 입고 놀고 하는 그런 한복 대여는 14년, 15년, 16년 그때 확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이 대여 시장이 새로 생기면서 확 커진 거죠. 그래서 그 시기를 기준으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고급화되고 화려해진 한복들을 그 프리미엄이라고 그러는데 문양 자체가 화려해요. 색감도 화려하고 그 밑에 그 금박이라든가 은박이 많이 들어가서 화려해진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쁘죠, 한마디로 말하면. 화려하고 이쁘고 그러다 보니까 SNS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려면은 평범한 것보다는 뭔가 더 이쁘고 더 아름답고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음식도 맛있는, 똑같은 값이면 더 맛있는 거 사 먹죠. 아름다운 한복, 이쁜 한복을 찾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더 비싸도 프리미엄 한복을 찾게 되고. 예로부터 한복은 각 시대마다 변화해 왔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한복도 사람들의 선호와 패션의 발전에 따라 발맞추어 변화한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패션을 시도하면서도 우리 한복의 전통 요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하는 전통 한복만이 진정한 한복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달라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모여야만 한복이 단순히 과거의 의복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우리와 현재의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